안지은에서 안영숙으로 이름을 바꾸고 과거를 지운 거였군요. 빙고. 그래서 이 병원을 개업해서 하던 짓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. 영업사원한테 수술 맡기고 무슨 공장처럼 돌리면서 제일 착하대. 이씨. 법원 판결이 오히려 더 큰 자신감을 심어준 꼴이 됐네. 저 늦어서 죄송합니다 원장님. 길이 막혔나? 아니면 오기 싫었나? 아 싫다니요 원장님. 한 걸음에 달렸습니다. 또 필요한 게 있으시면 바에서 차우너를 찾아주십시오.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. 모레는 오피 7건이라 평소보다 좀 일찍 나와야 될 것 같아. 예, 저... 그렇지 않아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모레가 어머니 제사라 그날 제가 아무래도 수술을 못할 것 같습니다, 원장님. 그럼 나오지 마. 다른 데 알아봐야 되겠네. 아니, 저 그 뜻이 아니라 원장님. 그 뜻이 아니면 수술 비용 7건 공과장한테 다 청구하면 되나? 아, 제가 어떻게 그런 큰 돈을... 그럼 나한테 전부 다 그냥 손해보라고? 이거 공과장 너무 실망이야. 이 바닥 좁아서 소문 돌면은 어떻게 되는지 공과장이 더 잘 알잖아. 예, 저 제가 경솔했습니다. 모레 시간 맞춰 나가겠습니다. 우리 같은 사람들은 수술을 첫 번째로 생각해야 돼. 맞지? 예, 맞습니다. 원장님께서 다른 회사 다 마다하고 저희 회사 제품 써주신 덕분입니다. 감사드립니다, 원장님. 지금보다 더 유명해져야지. 우리 병원도 더 유명해지고. 그럼 내가 우리 공과장 행정부원장 자리 하나 줄게. 그런 의미에서 내가 이거 오늘 쏜다. 아닙니다. 회사 카드 가져왔습니다. 매번 그러다가 사장한테 불려가면 어떡하려고 그래? 아닙니다. 괜찮습니다, 원장님. 자, 이제 일어납시다. 돈 벌러 가야지. 예. 오늘도 있었습니까? 오늘은 두 건밖에 없네. 어우, 나 정신 좀 봐. 전달을 안 했나 보네. 응? 사무실 가서 용품 챙겨서 기다려. 차 보낼 테니까 타고 오고. 아, 그리고 나가다가 양주 2병 더 계산하고. 이따 봐.